네, 캔방송 인터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시의원이신 황인우 의원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두 달째 이게 접어들었는데 황금 개띠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 무술년답게 술술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제가 이 방송 촬영을 하기 전에 네. 의원님께서 한번 이곳에서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네. 지금 헬스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방송을 헬스장에서 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아, 그러시죠.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저희들한테 이 헬스장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예.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사실 이게 이 헬스장은 17년 전에 이게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17년 전에 이 헬스장을 이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참 지방자치 풀뿌리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둑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 읍면동 사무소를 기능 전환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이게 쓸 것인가를 이게 많이 고민하는 끝에 우리 동 삼성동에 있는 이 주민센터를 우선 개조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아주 동네 빨래터로 한번 잘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체육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을 이게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월평동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이게 헬스장들을 전부 이게 둘러보고 그거보다는 더 멋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고심을 해왔고 2004년 정도에 그때 이미 연회원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역시 이 옆에 만든 게 삼성동 한밭자이 아파트가 네. 이제 입주를 할 때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어도 2-3천 명이 되는데 그 입주민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또 이게 더 이제 등록할 걸 이게 대비하니까 기존의 2층에 70평 규모를 3층으로 올려서 100평 규모로 전용 헬스장을 이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역대 이제 회장님들, 임원님들하고 이게 실장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유대화합을 잘 해가지고 알차게 이게 꾸려오다 보니까 네. 지금은 대전시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민자치 교실로 손꼽히는 네. 아주 정말 이게 주민자치의 이게 하나의 본령을 제대로 살린 그런 이게 대표적인 네. 작품입니다. 네.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 증진을 위해서 네. 생각은 있어도 뭐 예산 문제다, 장소 문제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사실 크죠. 그렇죠. 네,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주민들이 같이 체육복지 활동을 이게 하면서 이런 이게 이웃 간에 정담을 또 나누면서 이게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헬스의 장을 네, 만들었다는 네, 것이 네. 우선 좋고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민들이 잘 끌어가는 거죠. 회원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18년째 이제 접어들어가는데 너무 정말 이게 우리 회원들이 단합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웃사촌 간에 사실 이게 겨우 없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여기를 통해서 여기는 이게 삼성동 주민들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리 동구민들은 말할 나위 없고 네. 심지어는 송촌이라든 대덕구 또는 이게 유성에서까지 오고 저 산내에서도 오고 상당히 많은 이게 주민들이 네. 아름아름 해가지고 네. 오시는데 월 회비가 이게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10,000원이요? 예. 그러면서 네. 뭐 운동도 하시고 여기서 편히 좀 쉬었다가 가시면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샤워도 하시고 가시고 하니까 만남의 장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명명하기를 동네 빨래터라고 지금 빨래터. 했습니다. 네. 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의원님, 의원님 양력을 좀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대전광역시
네, 국립철도박물관 예. 유치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지금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예예. 지금 시민들은 좀 생소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게 그 한 20년간 그 지방의원을 하면서 특별위원장을 이게 그 몇 개를 했었는데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06년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시작했던 바로 이 경북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장을 했었고 그걸 맡으면서 이게 바로 이 옆에 있는 게 홍대육교 철거를 제가 이게 처음으로 이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려 이제 그 11년 만에 홍대육교 철거가 이제 그 네. 성사되는 그런 쾌거를 일으켰고 네. 그 뒤에 이제 그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하겠다. 국립철도박물관은 이게 그 사실 대전 역세권에 유치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유치함으로써 그동안에 이게 그 전국의 17개 특광역시 역세권 중에서 제일 허름한 이게 그 대전 역세권을 네. 좀 더 이게 그 이번에 이게 그 일신을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립철도박물관 네. 유치를 통해가지고 1년에 200만 명 내지 300만 네. 명의 그런 이 관광객들을 이게 그 꾸준히 네. 유치해서 대전 역세권을 이게 그 붐을 좀 일으키려고 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전역에다가 역세권에다가 우리 그 철도 문화의 메카를 이게 그 조성해주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상징적으로 국립철도박물관인데 이것을 이게 그 공약을 이행을 하지 않고 전국에다가 이게 그 펼쳐서 오픈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그 공모를 하는 바람에 네. 결국은 이제 전국에 한 11개 정도의 이게 그 시도가 서로 이게 그 경쟁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것을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모 중단인데 포기하기에 이른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루지 못한 게 그 문제가 이제 그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이것을 또 성사를 시켜야겠다. 정권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전 역세권 개발을 그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마치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듯이 국립철도박물관은 대전에 반드시 유치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대전광역시 의회에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만든 특별위원회입니다. 아, 그러면 직접 제안하신 거군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그 현재는 이제 그 중단된 상태지만 여전히 이제 그 우리가 한국 전쟁 당시에 대전에서 이게 그 피납된 인민군들한테 피납된 미국의 이제 그 딘 소장 네. 사단장이 이제 그 억류돼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옥천 쪽에서 우리 철도 기관사들이 네. 특공대원들을 싣고서 여기 이제 그 대전까지 기관차를 몰고 와서 이제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거 왔다가 결국은 이제 구출을 못 하고 이제 되돌아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순직을 했죠. 그중에 이제 그 특공대원들은 물론이고 그 대표 기관사인 고 김재현 기관사가 네. 그때 27살에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이게 그 아깝게 이제 그 순직을 하는 이게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게 그 철도의 그 호국 철도의 이게 그 요람이 바로 대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국방선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당시에 고 김재현 기관사가 이게 그 당시에 몰았던 그 기관차가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네. 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목척교 옆에 거기 이제 그 목척교 옆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네. 이게 그 미카 129호를 이게 그 닮은 네. 모형을 이게 그 이번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우리가 이게 국립철도박물관이 들어설 이게 대전 역세권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공원 내에다가 그런 이게 그 고 김전 기관사의 그 네. 기관차를 네. 모형을 그대로 이게 그 만들 그 네.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전국에 이러한 이게 그 대전 역세권이 상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이게 그 호국 영웅들 또 호국 철도의 요람 이런 것들을 이게 그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좀 이게 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제 뜻이 이제 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제가 이제 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이 바로 이게 그 작년까지 재작년서부터 전국에 이게 그 상당히 그 좀 신금을 울렸었던
예지 중고등학교 이게 그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또 제가 이게 맡았습니다. 아, 네. 그것은 이제 다 이제 그 해결이 됐죠. 이게 정상화 돼가지고 이제 네. 그 특위는 이제 그 일정한 역할을 다 끝내고 네. 지금 이제 해체되었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이제 황인우 의원님은 동구에서만 내리 사선을 하셨죠, 기원을. 네, 그렇습니다. 사선을 하셨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정치의 길을 네. 걸고 계시고 지금 또 CEO는 또 지금 재선제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이제 정치가로 입문이 됐는데 예.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가로서 입문하게 된 계기 예. 궁금합니다. 원래 이게 그 정치하면 이게 흙탕물 뭐 이전투고 이런 것을 이게 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제일 이게 그 완강히 그 반대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네. 싫어했었고 근데 이게 그 대전 산업대학교 네. 이제 그 지금 한밭대학교가 네. 이게 삼성동에 수십 년간 이게 그 있었는데 이 한밭대학교가 이게 유성 캠퍼스로 이제 그 이전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삼성동이 이제 그 7천 명의 학생이 빠져나가니까 하숙 자취하던 분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누구 하나 거기에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 공동화를 이게 그 마개하겠고 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이런 문제를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시급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결국은 2001년도에 삼성동에는 이게 그 소방서 강당을 빌려서 저녁 7시 정도에 이게 그 우리 주민들 한 3, 400명을 네. 모시고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게 그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만들었자 해서 이제 그 시작한 것이 이제 결국 제가 이제 그 총대를 매다 보니까 여기 산업대 자리에다가 결국은 흥밭 네. 자기 아파트를 이제 그 만들게 되는데 네. 그 당시 대전시에서 웬일인지 그렇게 아파트를 못 짓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끌고서 대전시청 가서 이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이게 그 기업체하고 관공사하고 이게 그 짓는 그 아파트가 아니라 네. 주민자치의 산물이다. 우리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아파트를 만들어냈다. 그런 이제 그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이게 뜻이 담긴 것을 GS건설 측에다 충분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분양가까지도 대전에서 제일 싸게 분양을 이게 그 분양가를 매겼습니다. 그 당시에 대전 그 아파트가 뭐 가오 신도시라든지 문화동 센트럴파크가 전체 다 비슷한 시점에 이제 그 분양을 하게 됐는데 다 이게 그 500만 원대를 이게 넘었을 때였는데 여기 GS 이게 그 갇힌 한밭 저희 아파트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대에 분양하려고 하는 것을 평당 100만 원씩 싸게 네. 400만 원대로 이게 그 묶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26평을 2,600만 원 싸게 들어가고 네. 35평은 3,500만 원, 네. 49평은 4,900만 원씩 싸게 들어가는 이런 쾌거를 만들었는데 네. 이런 것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밀어내가지고 계속 이제 지방의원을 하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네. 내리 5선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재선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리 5선. 시연을 지금 또 하고 계시지만 예. 예. 사실 줄곧 이제 그 피 끓는 청춘을 어떻게 보면 예, 정치가의 길을 걷고 오고 계시는데 예. 이 정치가의 길이라는 것이 참 험난하잖아요. 예. 험난하기도 하고 참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예. 기억에 남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예. 그중에 딱 한 가지씩만 가장 기뻤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이 혹시 기억에 지금 탁 나타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뭐 제일 기뻤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하고자 했던 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마침내 이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렵게 성사됐던 거 네. 예컨대 한밭 자유 아파트 만드는 거나 네. 바로 옆에는 홍대국교 철거를 실제 이제 그 무려 11년에 걸쳐서 네. 결국은 이제 끝장을 보게 됐다는 것이 네. 가장 이게 그 정말 네. 보람이 있고 네. 그 기뻤던 일이고 좀 이게 그 슬펐다기보다는 아쉬운 것은 이 홍대국교 철거를 같이 이제 그 막판에 정말 이게 저를 도와서
공약을 이게 그 함께 만들어서 이것을 끝까지 이제 그 부추겨 주셨던 권순택 시장께서 이게 그 네. 중간에 네. 하차를 이게 그 한 것이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쩌다 보니까 정치가가 되셨다고 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통 정치가는 어릴 적의 그 꿈도 좀 남달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소실적의 꿈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이게 그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존경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별로 저 역시 달가워지 않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정치인이랄까 이제 행정가로서 이게 그 하나의 그 표상이었던 다산 정약용 그 선생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학사, 석사 그 논문을 쓸 때도 우리 그 실학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실천적인 그런 이게 그 양심 있는 이게 그 정치를 이게 그 하셨던 분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게 목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게 봐도 이게 나오겠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릴 적부터 이게 그 목민관이었던 고을 원님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곁에서 이게 그 어떻게 이게 그 정치의 행정을 하는가를 이게 그 눈여겨 항상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산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나중에 암행어사도 하고 또 고을 원님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난세를 이게 그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게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당시부터 이미 이제 그 복지를 생각했던 그런 이게 그 해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다산 선생 같은 네. 벌써 한 200년을 이게 그 참 앞서서 이게 그 가신 그런 분이 크게 보면은 이게 그 나라를 걱정할 줄 알고 네. 작게는 고을 원님으로서 이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미 이제 그 복지 사업을 이게 그 많이 실현했던 그런 것을 이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게 그 우리가 이게 그 현재 풀뿌리 민주주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게 민초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왜 존경을 그동안 못 받는가에 대한 이게 그 것을 이게 반추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신뢰와 존경을 이게 그 우리가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부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년 전에 제가 자민연 바람이 불을 때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이제 대전시에서 이게 당선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제발 이게 그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공금으로 해외연수 좀 가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해외연수라는 건 일체 이게 그 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긴 갔는데 네. 그것은 제 돈을 내고 갔습니다. 네. 그러게 결국은 이제 공금을 이게 그 쓰지는 않았죠. 이게. 네. 네. 사실 뭐 일장일단은 있겠죠. 네, 뭐 해외에 뭐 선진 문물의 좋은 점을 좀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것을 또 바로 서게끔 하는 거는 또 뭐 이제 일장일단 좀 있겠는데 하여튼 또 나름대로 황 의원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 이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네. 네,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공금을 이게 그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데. 공부하고 이게 현장 이게 그 체험학습을 하고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여행을 통해서도 그렇고 연수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어떤 이제 의원들이 그래요. 이게. 아니 선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의원을 오래 할 수 있느냐 그게 이게 그 좀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정 활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민원 처리하는 것만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게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상식선상에서 좀 활동을 해라. 우리 국민들은 내 돈 가지고서 이게 다 해외 여행을 가고 그러는데 일단 공직자만 되면 이게 그 공금으로 이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게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게 그 해외연수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도 공금을 함부로 이게 그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굳이 가고 싶으면은 내가 떨어졌다 생각하고 한 달 봉급을 이게 그 차라리 가지고서 가라. 근데 이제 한 6개월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잊혀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차라리 일반 공무원들처럼 50% 자부담을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가라. 무슨 대우받기 위해서 이게 그 밑에 이제 그 어떤 동행인들 이게 그 데리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게 그 값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게 그 좀 고생도 해가면서 그런 이게 그 연수를 이게 갔다 오는데 아 자부담을 해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해연수 또는 이게 그 지금 의정활동비 그 인상 문제도 항상 이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사실 국회에서부터 이게 그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청와대 국회 이런 데서부터 그냥 막무가내로 해외여행비나 이런 것을 공공으로 이게 그 막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데서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은 상식선상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뢰라든지 존경심 같은 것이 철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안하죠. 이게 그 다른 의원들한테는 제가 혼자 이게 그 해연수 안 가고 그러는데 저를 이게 그 축히면은 다른 의원들이 좀 이게 그 추락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해외 연수 얘기 나올 때는 조금 이게 그 조심스럽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듣자 보니까 왜 내리사선을 하고 또 지금도 시연으로 또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미리 짐작하고도 남은 의미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의원님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사회학 교수입니다. 사학, 사회학, 예, 예. 사회학, 사회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문학에도 관심이 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민속학 쪽도. 네, 민속학. 예.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예. 제가 사실 아까 정약용 우리 저 선생님의 목민신선 말씀하실 때 예. 모든 그 정치가들의 교과서적인 우리들의 그 소중한 보물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많이 읽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황 의원님은 참 신천인이라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어릴 적 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예. 좀 가정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늦장가를 가셨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네. 예.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축하드립니다. 가족 관계를 조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예. 저희 가정은 조금 뭐 일반 그 가정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가장 평범한 가정입니다. 우리 6남매지만 양쪽으로 이제 그 뭐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들까지 같이 이제 그 한다고 한다면은 공무원이 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 가족이고 대표적으로 네, 네. 또 그 중에서 아버지와 장형이 공무원 생활 하시는 중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순직을 하셨던 전형적인 또 보훈 가정이고 이제 그런 가정에서 이제 그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사실 가장 그 평균률을 보편적인 게 그 삶 이런 이게 그 평범한 인생에 대한 것을 이게 그 많이 생활했던 거였는데 다만 이게 그 어릴 때 이제 그 아버지나 이제 장형이 이제 순직하는 걸 이게 그 목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허술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그 머리 삭발하고 중이 되려고 절에 네. 들어간 적까지 있을 정도로 그랬다가 결국은 환속을 했습니다만 네. 일찍 환속했죠 사실 네. 뜻을 못 이루고 대신에 이제 39살 때까지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남을 위해서 좀 이타적인 어떤 그 활동을 좀 해야겠다.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글을 써서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그 깨우치는 것도 이게 그 있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이게 그 뭐 자기 아파트나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이게 그 도구로서 저를 그 정신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한 20년을 이게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게 그 죽어라고 해왔습니다.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총각 시절에는 한 7년간을
동국의회에다가 야전 침대를 놓고 이게 생활을 네.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제 밤낮 없이 이제 그 주경야구 또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그 일을 해왔는데, 한겨울 같은 때는 이제 그 저녁 9시나 10시 정도에 이제 그 의회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그 석유 이게 그 한 통 놓고서 그걸 이게 그 땔감으로 이제 그 지금처럼 뭐 난방이 제대로 안 될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밤 새벽은 이제 그 4시 되면 이게 그 석유가 다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목욕탕 열 때까지 5시 반 정도 1시간여 동안이 가장 춥고 아주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야전 침대가 이제 부서져서 결국은 이제 그 생활을 이제 그 7년간의 야전 침대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그 둘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하여간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혼을 중매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어머니 모시는 문제 때문에 꼭 이게 파토가 나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그걸 낌새를 이게 그 알아채시고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모아놓으신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복지설에 들어가시겠다 또는 절에 들어가시겠다 이런 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6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일찍 이제 그 과부가 되셔서 힘든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런 어머니를 내가 이게 그 모시지 못하면 안 되겠다. 저는 6남매 중에 5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시하겠다 이런 그 생활을 하는데 꼭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결혼이 이제 그 자꾸 늦춰지고 이제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제가 큰 배낭을 메고서 이제 한번 해외 좀 갔다 오겠다. 네. 해외 연수도 안 가는 네가 웬일로 이게 가느냐. 그래서 이 배낭에다가 차만 이게 색시 좀 하나 넣어갖고 오겠다. 네.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게 베트남으로 이게 그 여행을 네. 이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이 돌봐서 그런지 그 다음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해외 가지 않아도 되게끔 차만 동네에 색시가 있으니까 손 좀 보라고. 경로당 회장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장인어른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뜻밖에도 정말 우리 그 식구가 결혼하고서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 해주는지 사실 어머니 이제 그 모시고 이제 같이 사는 동안에 딱 3년 3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84세로 네. 그때 이제 그 사무제를 지내는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다 이제 칼럼을 많이 쓸 때였는데 어떤 칼럼을 이렇게 써야 할까 생각하다가 엄마의 천일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 천일간의 것이 바로 이게 그 3년 3개월 정도죠. 네. 어머니에게 이제 결혼하고서 이게 따뜻한 밥을 3년 3개월 해드린 것. 이것이 그 정말 엄마에게는 참 따뜻한 행복이 아니었나 이런 이게 그 생각이고 그 당시에 결혼할 때도 51세에 했다 보니까 동네 축제가 됐었죠. 여기 바로 이 옆에 있는 삼성동 여기 있는 이게 동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때 학교장이나 이제 그 교직원들이 제 그 강당에서 제 결혼식을 위해서 꽃길을 만들고 또 주민들은 그 풍물도 이게 그 쳐주시고 가야금 병창도 해주시고 하면서 아주 이게 그 한 2,000명 가량의 그 동네 주민들이 모셔가지고. 동네 축제 형태로 해가지고 결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좀 일에 빠지다 보니까 결혼이 그 늦었던 거 했는데 네. 조금 이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또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예.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들이 이제 남한에 예. 또 방문을 했고 뭐 얼마 전에 또 올라갔습니다만 예. 그것을 두고 지금 여야가 상당히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대치 상황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그 이데올로기적 사상의 대치 관계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좀 심각한 거로 지금 느껴지는데 예. 이 정치가인 황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뭐 임진왜란을 그 이제 맞게 되기 이전부터 지금 같은 여야 갈등처럼 뭐 동서론 간에 또는 이게 그 남북인 간에 그 당시에 사색 그 당쟁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이게 그 옳은 것도 옳다고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파벌 싸움으로 이제 그 일관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실 어찌 보면은 중국의 이게 그 흑묘백미론 우리가 이게 그 쥐를 잡기 위해서는 이게 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듯이 우리가 이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그 해야 할 것이냐 서로 긴장 대치만 하고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서로 으렁거리고 이게 그 싸움만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소통 단절을 이게 그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부단하게 그 소통을 이게 그 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예전처럼 미사일 같은 거 이게 그 쏘아 올리는 거 이런 것을 자제하게끔 하고 이래야 우리가 이게 그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게 그 무드를 자꾸 이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그 현행 그 우리 그 정치 전국 상황을 이게 보면은 정말 이게 그 과거에 우리 역사상으로 이게 그 많은 이게 그 이 환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환란의 이게 그 책임이 바로 이게 그 쓸데없는 국론 분열이나 이런 것을 꾀하는 이게 그 이데올로기 자꾸 조작을 하는 그 정치인들에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그 이건 평창 올림픽 그걸 이게 그 유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을 잘 이게 그 끌어가고 평화를 이게 그 상징하는 올림픽으로 이게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여기 그 지금 왜 북한하고 단일팀을 만드느냐 사실 북한하고 단일팀 만든 것은 1991년부터 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여러 정권 속에서 이게 그 이것이 이게 그 만들어지고 서로 이게 그 우리의 같은 동족 간에 평화적으로 이게 교류하는 하나의 그 좋은 이게 그 문화 예술 부문에 있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게 그 이루어지는 평화 이게 그 하나의 이게 그 실험장인데 이런 걸 자꾸 이게 그 어떤 정쟁의 이게 그 이데올로기로 이게 그 좀 삼는 것은 좀 심히 이게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황 의원님은 20년 이상을 줄곧 이제 정치가의 길을 이제 걷고 계십니다. 네. 온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도 상당히 많아요. 네. 사실은. 정치가로서의 꿈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야망? 정치가로서의 야망?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야망은 이게 그 함부로 이게 그 밝히는 것이 아닌데. 하지만 이게 그 저는 그 일반 정치가들보다 이제 그 긴 생활을 이게 정치를 해왔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맹자나 맹자를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석한 이게 그 주자가 정치를 이게 그 쓸 때 다스릴 정자를 이게 그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스릴 정자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를 정자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작은 정치, 지방 정치를 이게 그 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 지방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게 그 지금 국회의원이 여럿이는데 왜 여의도로 안 오냐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는 이미 기가 이게 그 세해가지고 거기만 가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간다. 다만 이게 지방정치, 지방의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이게 그 하면서 다산 선생이 항상 꿈꿨던 그런 이게 그 목민관으로서의 그 도리를 이게 그 다 하고 정말 그 우리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이게 그 멋진 지방자치를 우리가 이게 그 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지방의회에 있으면서 그냥 20년을 호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이게 그 큰 이게 그 사업들을 많이 일궈왔고 또한 이게 그 그런 걸 이게 그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라든지 여러 이게 그 괄목할 만한 이게 그 단체가 엄선해서 주는 이게 그 돌아가면서 이게 그 저 주는 이게 그 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엄선한 해외 이게 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이나 대한민국 위민의 의정대상
더더욱이나 이게 그 전국의 의장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의장에 주는 최고 의장상, 그리고 또한 이게 그 최고 의회에 이제 그 주는 최고 의회상, 이런 것을 이게 동시에 거머쥔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이게 그 야망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로서 이게 그 새롭게 한번 이게 그 만들어 봐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그 육군 학사장교 일기 출신이지만,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그 반드시 성사시켜서 정말 이게 그 전국에 그 많은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괄목할 만한 특장 있는 이게 그 지자체를 꼭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그런 것은 지방의회에서 그동안 이게 그 제가 가장 많은 입법 발의를 했고, 안건 이게 그 발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은 저 나름대로도 또 자타간 이제 그 공인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하면은 이제 뭐 구청장도 있고, 네, 시장도 있고, 앞으로 많은 그 시민들이 아마 기대를 가지시면서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제 설날, 네, 네, 구정이 다가옵니다. 네. 이 황인호 의원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대전 시민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네,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구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민족 최대 그 명절인 설날이 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귀성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그 가족들과 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이게 그 맞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위기도 이게 그 많이 경험을 했고,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그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이게 그 어려운 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게 그 설을 그 통해서 가족들과 만남을 이게 통해 가지고 정겨운 시간과 함께 다시금 이게 그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게 그 좋은 해안을 이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그 시간이 됐으면 하고, 우리 설 명절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가정 댁내의 행운과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은 정치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사회자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캠방송 인터뷰 대전광역시 의원이신 황인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